자, 오늘 만나볼 학생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는 학교 선생님의 소개로 기상대를 알게 됐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보완할 점이나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알고 싶어서 상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프로필 소개할게요. 먼저 장래희망부터 살펴보죠. 우리 학생은 IT 분야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자연계 고2 학생이고요. 내신은요?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까지 내신 주요 교과 평균 3등급이고요. 모의고사 점수는요? 9월 모의고사 점수 국수탄 평균 2.17등급입니다. 비교과 활동 살펴보죠. 자율활동으로 1학년 2학기 학급 부회장을 했고요. 봉사활동과 독서는요? 봉사활동은 총 18시간, 독서는 총 33권 읽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요? 컴퓨터 코딩반 등에서 활동했고요. 수상 경력은요? 수학적 사고력 증진대회 외 9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IT 쪽을 꿈꾸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연세대 네. 산업공학과 진학 희망하고 있는데요. IT 분야에서의 창업을 꿈꾸게 된 뭐 이유나 계기가 있었을까요? 먼저 초등학교 때 컴퓨터 방과후를 듣는 것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컴퓨터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고 자연스럽게 이제 IT 쪽으로 분야를 더 넓혀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친구 오늘 상담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 교과 성적 살펴볼 텐데요. 우현철 선생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은 국어 성적 같은 경우는 3.3등급이고요. 수학은 2.3등급, 영어는 3등급, 과학은 3.5등급으로 주요 교과 평균 등급은 3등급입니다. 내신 추이를 좀 살펴보자면은 국어는 1학년 1학기부터 시작해서 3등급, 4등급, 3등급으로 좀 등락을 했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3등급에서 1.5등급으로 상승을 했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3등급, 4등급, 2등급으로 좀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는 3등급, 3.5등급, 3.75등급으로 하락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모의고사 점수도 알려주시죠. 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9월 모의고사 점수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2등급이고요. 수학 가형 같은 경우는 1등급, 영어는 2등급, 한국사는 3등급, 화학 1은 3등급이고요. 생명과학 1은 3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2.17등급입니다. 학생이 본 그 지난 3월 모의고사와 비교해 보면은요, 국어 같은 경우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 같은 경우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영어는 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사실은 이제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을 좀 분석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주요 교과 성적이 3등급입니다. 각 교과별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국어는 3.3등급이고요. 수학은 2.3등급, 영어는 3등급, 과학교과는 3.5등급의 성적인데요. 단순 성적으로만 보자면은 자연계 학생으로 수학 성적이 나쁘지 않아서 상당히 좀 이제 괜찮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자연계 학생인데 과학 성적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과학 성적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서 좀 보완을 좀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학년별로 보자면은 1학년 성적보다 2학년 성적이 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이런 점은 상당히 좀 좋다, 유의미하다 할 수 있겠는데 특히나 이제 수학 성적 같은 경우가 1학년보다 2학년이 상당히 상승을 했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긍정적이기는 하나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 성적이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조금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우리 친구 같은 경우가 지금 아마 자사고 학생인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수자 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등급을 좀 얻기가 좀 힘든 상황인데 아마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우리 학생도 좀 잘 알고 있을 텐데 네. 혹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는지 단순하게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닐 거거든요. 그런 점이 좀 궁금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성적의 문제는 어떻게든지 개인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단순히 엄청 열심히 하고 제 시간을 아끼고 공부에 더 많이 투자해서 성적이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선생님.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열심히 한다라는 의미는 이제 좋은 의미이긴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친구뿐만 아니라 이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다 같이 열심히 한다라는 게 문제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그냥 열심히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좀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략이 뭘까를 조금 더 좀 더 좀 심사숙고해보고 좀 고민해볼 필요가 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 희망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을 때 주요 과목 목표 등급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사고 학생이기 때문에 성적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학생의 지원 희망대학 중에 이제 학생이 좀 희망하는 대학을 보자면은 한양대하고 뭐 성균관대 뭐 연세대도 물론 있겠지만 뭐 요런 대학들을 좀 원하고 있는 걸로 좀 지금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뭐 연세대도 마찬가지고 한양대도 마찬가지고 성균관대도 마찬가지고 학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학종 같은 경우는 정성평가죠. 정량평가가 아니고 정성평가를 좀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좀 학생부의 로드맵을 좀 생각해보자라고 한다면 연세대 산업공학과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국어 같은 경우는 국어하고 과학 같은 경우는 뭐 좀 2등급 정도 아니면 뭐 수학 같은 경우는 1등급 영어는 좀 1.5등급 정도로 네. 좀 목표로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걸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교과 분석과 목표 등급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모의고사 성적도 궁금한데요. 선생님 네. 모의고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학생이 이제 전체적으로 모의고사도 마찬가지로 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는 맞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점점 상승하고 있고 9월 모평 기준으로 보자라고 한다면은 절대평가인 좀 영어를 제외하고 국어, 수학, 탐구만 놓고 보자면은 100분위로 88.6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단순하게 100분위를 통해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88.6이다라고 한다면 소위 얘기하는 건동홍이라고 부르는 건국대, 동국대, 뭐 홍익대 그 정도의 중하위권 학과 정도를 네. 지원할 수 있는 대학으로 좀 지원권으로 좀 보이고요. 뭐 공대라고 한다면 뭐 인하대나 아주대, 뭐 국민대, 숭실대, 소위 얘기하는 국승세단의 좀 상위권 학과를 좀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현재 모의 평가 성적으로만 본다라고 한다면요. 그럼 지금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의미로는 조금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과는 좀 괴리가 좀 큰 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 이제 모의 평가의 경우에도 실제로 다른 타 영역에 비해 지금 과학 탐구 성적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성적이 좀 낮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과학 탐구만 조금 더 보완을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성적이 상승할 여지는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선생님 또 우리 학생 상담 신청서를 보니까 이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제 학생부 내신에서 부족한 점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라는 네. 고민이었는데요. 조언의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계속 아마 지금 동일한 얘기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죠? 과학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과뿐만 아니라 모평도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 이제 자사고 학생이기 때문에 아마 성적을 올리기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자연계 학생인데 교과에서도 과학, 교과, 모평에서도 과학 탐구 영역의 성적이 좀 안 좋죠. 실제로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현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영역 물론 이제 국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뭐 자연계 학생이니까 수학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영역의 성적을 올리는 것도 급선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연도까지 그러니까 3학년 올라가기 전까지는 본인이 실제 수능에서 응시할 그 과학탐구 영역의 교과는 한 번이라도 완전학습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번은 끝내놓기 그런 네. 것들을 좀 목표를 좀 세워놓고 준비를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선생님께서 과학에 계속 강조를 주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자, 최창숙 선생님, 비교과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의 최대 장점이라고 한다면 진로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컴퓨터에 관심을 가지고 C 언어, 파이씬, 스크래치 등 프로그램 언어를 익히고 프로그램의 논리 구조를 익혀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희망하고 또 벤처기업 CEO를 희망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동아리 활동을 보아도 또 컴퓨터 코딩반에서 간단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게임을 제작했더라고요. 전차전이라는 게임을 제작을 했고 또 이 게임을 제작한 것을 통해서 학교 축제에서 이것을 시연을 하고 이게 또 굉장한 인기를 끌었다 이런 내용이 생기부에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 또 자율 동아리에서 프로그램 제작 구현 동아리 활동한 내역 또 수상 내역을 보면 뭐 수학적 사고력 증진 대회 동상이라든지 수학 과학 관련 수상 내역 또 봉사 활동도 NXT 로봇 설계 제작 뭐 요것을 학교에서 제작한 다음에 학교 인근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로봇을 제작, 구현, 시연하는 이런 실습 지도를 통해서 봉사 시간을 획득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진로에 대한 뭐 이렇게 진로에 맞추어진 활동이 동아리 활동, 수상 내역, 봉사 활동을 통해서 잘 드러나 있다는 게 학생의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장점을 세분화시켜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선생님도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학교가 연세대 산업공학과인데요. 1학년에 비해서 2학년 성적이 향상되기는 했지만 지원 대학에 비해서 아직 낮은 학업 성취 수준입니다. 최근 입시 경향이 생기부 내용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교과 성적이 점점 중요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업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연세대 산업공학과의 그 3명의 합격자의 합격 컷을 보면 내신 평점이 1.0, 1.25, 1.7 이렇게 합격자 등급이 1.7등급 이내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한 학업 역량을 조금 키우는데 집중을 해야 되겠고요. 또 연세대 면접형의 경우에는 1단계 서류가 정량평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55%, 비교과 25%, 출석 봉사가 20%에서 4배수를 선발하게 되는데요. 봉사 시간이 20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8시간에서 19시간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1점 이렇게 감점이 되거든요. 그런데 네. 학생이 봉사 시간을 보면 지금 18시간으로 감점이 되는 봉사 시간이에요. 그래서 평균에 못 미치는 봉사 시간이기 때문에 이 부족한 봉사 시간을 좀 채우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또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우리 친구에게? 네, 우리 학생의 학생부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그 자율 동아리 웨어부 활동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 암호 수학 책을 읽고서 카이사르 암호 프로그램을 구현했다. 또 뭐 인공지능 투자가 퀸트를 읽고 투자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책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구현해냈다. 뭐 이런 내용인지 그 내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책의 내용이 좀 어려운지라 책의 내용 완전히 구현하기는 힘들었고요. 대신에 그 친구들과 다 함께 힘을 모아서 간단한 프로그램, 뭐 인공지능도 예를 들어 딥러닝을 막 활용한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냥 간단한 약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고 그랬습니다.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전공 적합성을 보여주기 위해 매우 좋은 활동이거든요. 그리고 학생이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을 구현해내기는 실제적으로 어려운 게 우리 학생의 수준인 게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기는 힘들어서 친구들과 힘을 모아서 이런 것도 사실은 협업 능력을 보여주는 네. 거기 때문에 매우 좋은 기록이 될 수 있는데 그 기록이 굉장히 간단하게 적혀 있고 또 그 기록 내용도 뭐 이게 책의 내용인지 이게 만들었다는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서 네. 이렇게 모호하게 적혀 있는 내용을 좀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적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어떤 점을 또 보완해야 할지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의 일단 수상 내역을 보자면 다양한 활동 참여를 통한 수상 실적을 좀 강화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수상 내역을 보면 9건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가 지금 다 상위권 학교다 보니까 이게 수상의 양적인 내용이 전부는 아니지만 상위권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이제 많은 역량들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좀 더 수학 과학의 교과에 우수함을 보여줄 수 있는 수상 실적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자율 활동에서도 컴퓨터나 이런 뭐 정보부장 활동이라든지 학교나 뭐 방송기기 담당 뭐 요런 역할을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자율 활동 기록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동아리 활동은 지금 잘 하고 있거든요. 컴퓨터 코딩반도 지속적으로 활동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율 동아리의 그 웨어부 활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봉사활동 시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감점이 없게 봉사 시간을 늘려야 되고요. 진로활동 같은 경우에도 조금 그 희망하는 대학의 학과설명회라든지 또 전공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뭐 전공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노력도 필요하겠고요. 창조적으로 기획하고 실제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참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독서도 지금 학생 그 독서 기록을 보면 중복되어 적혀 있는 책이 세 권이 나와 있어요. 네. 지금 수학 콘서트 플러스를 보면 교과 독서 수원과 화학 원에 중복되어 적혀 있고요. 암호 수학이라는 책도 화학 원이랑 공통 독서에 중복되어 적혀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 투자가 퀸트도 화학 원이랑 공통 독서에 중복되어 적혀 있는데요. 차후 담임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반드시 생기부 정정을 통해 고쳐야 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부 전체에 이것은 신뢰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믿을 수 없는 생기부 기록이라고 전체를 보여질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그 서울대 전 입학 사정관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은 얘긴데요. 자소서의 경우나 뭐 생기부의 경우에도 오타가 있을 경우에 오타가 감점 요인은 아니지만 그 오타로 인해서 그 학생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타로 인해서 감점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떨어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학생이 맞춤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대학에 와서 공부할 수가 있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의 전체적인 역량을 보여주고 또 생기부 전체의 기록의 신뢰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대학시 경쟁력 살펴볼게요. 윤상영 선생님께서 제안하는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 지금 공개합니다. 자,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 40, 정시 경쟁력은 6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평가는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의한 평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참고 자료를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자, 윤상영 선생님 평가 이유 설명해 주시죠. 예. 현재까지의 준비 상태를 토대로 우리 학생의 일지망인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에 대한 도전 가능성을 진단해 보면 사실은 이제 수시와 정시 모든 면에서 좀 어려운 편입니다. 이제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전형으로 이제 연세대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거의 대부분 학생들 합격자들의 성적을 보면 1등급 초중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성적, 이후에 이제 뭐 성적이 더 향상된다 하더라도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시로 만약에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영어는 이제 반드시 1등급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백분위합 국수탄 백분위합이 285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학생이 아직 2학년이고 지금 이제 뭐 성적도 그
교과 성적도 그렇지만 모의고사 성적도 계속 이제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이후에 발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이 방송 듣고 좀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후에 그러면 이제 만약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형이 조금 더 유리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수시보다는 정시가 조금 더 준비해서 도전하기에 유리한 전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를 이제 한 40%, 그다음에 정시를 좀 60% 정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많은 그 고등학교 학생들 고2 정도 되면 학생들이 이제 내신 성적과 여러 가지 활동들 네, 이제 준비를 하다 보면 본격적인 모의고사 준비를 좀 덜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학생들도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도 그 본격적인 모의고사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성장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시 쪽에 좀 무게를 주었는데요. 이후에 이제 만약에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이제 그 정시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 예상만큼 성적이 잘 안 나오거나 그러면 목표 대학을 좀 낮춰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정시 보다는 또 수시부터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어떤 전략의 전환이 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의 유리한 전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리한 전형 1순위는 그 정시 전형이고요. 그다음에 2순위는 수시에서 논술 전형, 그다음에 이제 3순위는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전형의 우선순위를 둔 이유는 우리 학생이 현재 지금 일지망으로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연세대학교이기 때문인데, 연세대를 기준으로 만약에 희망 그 유리한 전형 순서를 잡으면 정시와 논술 학종의 순서가 되지만, 만약에 이제 우리 학생이 그 희망하는 대학이 현재 거두고 있는 그 교과 성적이라든가 아니면 모의고사 성적 수준의 대학을 희망한다면 순서는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우리 학생이 정시가 1순위 되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그다음에 논술의 순서로 2순위와 이제 3순위는 조금 더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우리 학생이 그 교과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의 어떤 향상 추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리고 또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 학생이 그 희망 대학의 어떤 설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정령의 설계가 좀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명심하고 그 생활해 주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그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앞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학생부를 중심으로 하는 전형에는 좀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시와 논술을 활용해서 조금 준비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부를 중심으로 지금 현재 학생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2학년 2학기가 거의 다 돼가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한테 조금 하나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과연 지금까지 아마 학생부 교과와 그다음에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바탕으로 이제 그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 좀 설계를 했을 것 같은데, 이 시점이 됐으면 지금까지의 노력과 상관없이 본인에게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전형이 어떤 것인지를 좀 냉정하게 좀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정시 쪽으로 좀 더 집중하는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판단이 그런 쪽으로 선다면 정시 쪽으로 집중하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자, 윤상영 선생님 한양대 산업공학과 정시 전형 나군, 최창숙 선생님 한양대 소프트웨어 인재 특기자 전형, 우연철 선생님 서강대 컴퓨터 공학 전공 논술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윤상영 선생님께서는 한양대 산업공학과 정시 전형 나군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추천 이유만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뭐 전형 방법 등은 이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 발표한 그 전년도 합격자 100분위 평균이 93.29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학생이 9월 모의고사에서 거둔 100분위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본격적인 모의고사 공부를 좀 시작한다면 성적 향상은 충분히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영어가 2등급이었는데 사실 원점수를 살펴보니까 89점으로 2등급이었습니다. 곧 1등급으로 올라설 수 있다는 점, 이런 점 때문에 정시에서의 좀 발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도전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최창숙 선생님께서는 한양대 소프트웨어 인재 특기장 전형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추천 이유만 짧게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한양대 소프트웨어 인재 특기자 전형의 경우에는 1단계에서 실적평가로 5배수를 뽑게 되는데요. 그 실적평가에서 학생부랑 활동소개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근데 학생의 경우에는 그 코딩반이라든지 아니면 NXT 로봇 제작, 뭐 또 봉사활동을 통해서
뭐 아이들한테 구현한 내용 이런 것들이 동아리 봉사활동 방과후 수업 이런 소프트웨어 활동들을 잘 이렇게 활동 소개서에 담아낸다면 충분히 융합적인 사고 능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위원철 선생님께서는 서강대 컴퓨터 공학 전공 논술 전형 추천해 주셨는데 추천 이유만 짧게 부탁드릴게요. 서강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컴퓨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만 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생이 이제 과학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네. 수리 논술만 보는 서강대 논술 전형. 거기다가 서강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학생이 교과 전형도 좀 자사고 학생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편인데 좀 낮은 편인데 서강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극간을 크게 두고 있습니다. 9등급이 아니고 그걸 다시 32개 극간으로 쪼개고 극간당 0.1점씩 차이를 두기 때문에 실제로는 크게 내신 성적은 중요치는 않아요. 그래서 논술만 잘 본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수리 논술만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친구 수리는 잘 수학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조금만 준비한다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다들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말씀만 해주셔서 너무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방송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대학을 갈지 좀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친구가 희망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길 바라고요.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